화내고 계셔도 열반이에요. 화내고 있어도 화내지 않는 열반 자리가 사실은 지금 놔둔 거예요. 화라는 모습으로 시공 안에 펼쳐진 겁니다. 시공 안에 화라는 모습으로 펼쳐진 게 사실은 화가 아닌 참나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아시면 이 화를 관리하는 게 벌써 차원이 달라지죠. 그냥 이 화, 분노는 죽일 놈, 분노가 없어야 산다. 이런 식 이론들은 다이 소승적인 가르침입니다. 법공을 모르는.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? 라고 물어봐야 돼. 그 분노에는 본래 참나의 작용입니다. 아라한들한테요. 아라한까지만 공부한 분들한테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? 하면 무상고 무아 그럽니다. 자, 대승 공부하신 분한테 법공까지 깨달은 분한테 대승의 그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? 하면 그 또한 참나더라. 번뇌도 볼인이라 이럽니다. 분노도 사실은 불성인이라. 그래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 펜도 여러분과 별개로 보이시지만 일단 이 모든 거를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긴 다음에 참나의 눈으로 보시면 요놈이 나랑 둘이 아니게 보여야 돼. 이것 오감일 뿐 아닙니까, 오감?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는 게 여러분 오감으로 보시는 거예요? 여러분 오감이 여러분과 별개라고 생각하세요? 그렇죠? 현혹되지 마시고. 그럼 여러분 분노니 뭐니 그거 다 여러분 생각, 여러분 감정이에요. 여러분 감정을 빚어서 분노로 빚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미워해요. 이거 잘라버려야겠다. 사실은 내 마음으로 빚어서 분노를 만들어 놓고요. 이것만 도려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? 그 만들어낸 마음으로 다 빚어낸 이가 난데 또 빚어내고 생각으로 빚어내고 오감도 빚어냅니다. 이런 소리, 이런 색깔, 이런 촉감 다 만들어낸 내 마음이. 해놓고 이게 나랑 별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. 그게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. 법집. 이 생각, 감정, 오감을 나랑 별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게 예, 법집입니다. 법집을 타파하는 게 법공이고요. 그 보살들이 이런 말이 예전에 이런 여러분 이런 거 불경 읽다가 보시면 야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일, 살다가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얘기죠. 그런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. 지금 근심 걱정도 나랑 별개로 있는 것 같죠. 이게 법집이에요. 그런데 나 최고로 여기는 건 아집이고. 아무튼 이 나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 이게 법입니다.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나랑 별개로 있는 것 같은 게 법집이에요. 법공은요, 그게 사실은 나랑 둘이 아니더라 깨닫는 게 법공이에요.